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 노트북이 하나 입고가 되었는데, 보시면은 키보드가 7번 키가 하나가 불량입니다. 7번 키가 여러 번 반복해서 눌러진다든지 아니면은 7번 키 자체가 아예 눌러지지 않는 그런 증상입니다. 지금 7번 키를 제가 계속 누르고 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도 7번 키를 누르면은 또 계속해서 연속해서 7번 키가 입력이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노트북을 분해를 해서 키보드를 분해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를 분해할 때는 뒷면에 있는 나사부터 제거를 하고 분해를 해야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니까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키보드 분해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 편입니다. 노트북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KBD라고 적혀 있습니다. KBD. 여기도 KBD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ODD라고 적혀 있습니다. ODD는 CD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BD. 이 나사 두 개만 제거를 하면은 키보드를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 두 개를 제거를 하고,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보시면은 위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작은 홈이 있습니다. 홈. 여기 홈이 보입니다. 여기도 홈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도 홈이 보입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노트북에 따라서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홈이 보이는 것 키보드는 이 홈에서 살짝 이렇게 손으로 잡고 들면은 아니면은 이런 헤라 같은 걸로 살짝 끼워서 손으로 들면은 쇠 같은 것은 잘못하면은 키보드 자체가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헤라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서 헤라를 가지고 이렇게 당기시면 분리가 끝난 것입니다. 키보드는 이렇게만 분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보면 커넥터가 있는데 이쪽 커넥터 부분은 커넥터를 들어 올린다든지 이 필링 케이블을 빼는 방법은 뭐 여러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혹시나 파손이 되면은 수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키보드의 먼지를 먼저 한번 털어보고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보드의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다시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보드를 장착할 때는 이 FFC 케이블을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넥터도 파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를 하고 이렇게 전원을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를 컴프레셔로 먼지 청소를 하고 키보드를 다시 장착한 모습입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완전 장착은 안 됐지만은 가조립 상태에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7번 키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 번 키가 반복해서 눌러지지도 않고 키보드 자체에 먼지가 많이 쌓여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먼저 키보드 청소부터 한번 해보고 수리나 아니면 키보드 자체를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키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잘 됩니다. 보통은 노트북 키보드의 키가 작동이 안 되면 한두 개가 작동이 안 되면은 먼지 청소부터 먼저 분해를 해서 분해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먼지 청소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키를 이렇게 분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키를 들어 올리면은 분해를 하게 되면 끼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장착을 할수 있지만은 일반 초보자분들은 이것을 뺀 다음에 장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착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키를 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먼지를 털어도 안 되면은 이제 수리 업체에서 세척기로 세척을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해보고 안 되면은 키보드 전체를 다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키보드 수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키보드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